이 시간에는 환경미화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연못에 나플나플 거리는 부두를 한번 만들어 봐요. 요 핫도그 모양처럼 생긴 것이 부두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. 부두의 꽃과 이렇게 줄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환경미화 데코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. 준비물은 부들의 꽃이 될 260큐 밤 색깔하고요. 줄기가 될 160큐 초록색이면 될것 같아요. 펌프와 가위.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. 먼저 밤색 풍선에 바람을 넣겠습니다. 바람을 주입구에 풍선을 이렇게 밀어 놓고요. 바람을 네 마디 정도에 되게끔 그래서 매듭을 짓겠습니다. 이거는 부들의 꽃이에요. 핫도그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부들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시고요. 이번에는 160큐 그린 색깔의 바람을 넣겠습니다. 두 마디 정도 남기시고요. 묶어주겠습니다. 이 묶은 매듭을 미리 만들어 놓은 부들과 같이 묶어줍니다. 이런 상태가 됐어요. 이 매듭을 우리가 늘 했던 트윌고리 하듯이 이 매듭을 쏙 밀어서 다른 손으로 그 매듭을 잡으시고요.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돌려주겠습니다. 반대로 돌려서 요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한번 쭉 눌러주세요. 양의 부들이 완성됐어요. 바람이 뒤로 가게끔 꾹 누르시고요. 이런 모양으로 잡으시고요. 이렇게 꼬리꼬리 두개 할게요. 가정마을 만들어서 꽂아놓겠습니다. 하나 더 이렇게 만드셔서 환경미화나 장식할 때 저렇게 붙여놓으면 이쁘겠죠? 예쁜 부들 만들어봤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